이런 비슷한 문제를 좀 한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은실이 질문해서 아닌가? 아니 어제 X3승이 안에 있었고 여기 생겼다. 근데 X3승짜리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지라는 그래프는 저 똑같은 걸로 사막으로 내렸거든. 또 그래프를 그대로 끌고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뭐 이렇게 이렇게 나왔겠지. 둘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어제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많이 사다. 그래서 어딘가 A라는 지면 하나에 B가 있고 여기 B가 있는데 두 개에서 두 어떤 지금 접선이 그러니까 이 점의 접선이 이쪽에서 접한다 이거 아니었어? 어제 이런 문제 한 것 같은데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이 점을 뭐 A, A3승 이 점을 B, B3승 마이너스 4라고 하자. 그치? 그래가지고 그때 상수 A를 해서 A-B를 구해라. 이게 문제였네 이제. 똑같은데?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 둘이 만나냐 안 만나냐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랬었잖아. 근데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같아야 됩니다. 같은 직선이니까요. 그럼 얘를 미분하다 보면 3x 제곱에 집어넣으면 3a제곱이 곧 이 점에서의 기울기겠지. 얘는 b야. 근데 요 함수가 지엽x라는 함수가 x 3개 4를 뺐는데 이것도 미분하시면 함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b를 집어넣으면 같더라. 얘가 3b제곱과 똑같다. 그런데 a, b는 분명히 다른 점이지 않을까. 만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얘를 집어넣으면 b는 이꼴 마이너스 a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맞죠?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은 대칭되어 있다, 그 거리가. 그 얘기 좀 잘못 그리했지만, 내가 지금. 자,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A-B가 얼마냐고 그랬거든. 그러면은 실제로 이 점에다가 접선을 구했다고 쳤을 때 이 점과 접선이 같다를 이용해서 맞아 푼 것 같은 거지. 기억나니 갑자기 어제 복습을 안 한 거지. 자, 그림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요. 근데 얘는 미분 그랬대. 근데 미분값이 지금 이 점에서 미분값이 없는 거 아니야? 미분값이 뭐야? 접선의 기울기야. 근데 그래프는 연속인데 여기서 미분값이 없다는 얘기, 미분이 안 됐다는 얘기지. 연속인데 미분이 안 되는 경우는 참점이야, 참점. 뾰족한 점. 그러니까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딱 삐죽 나오면 이 순간에 미분이 안 된다. 왜냐면 왼쪽까지는 얘가 쭉 가는 동안에는 이 접선의 이 순간에 그런 식의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원래 얘는 이렇게 가는 힘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갑자기 누가 밀어서 바로 차가지고 접선의 방향이 확 바뀌었다고. 접선이라고 하는 건 순간 내가 나아갈 방향이 원래. 근데 확 바뀌니까 이 점에서 갑자기 좌미분이 이게 왼쪽 접선의 미분값 오른쪽 접선의 미분값 다르더라. 그러면 미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이 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근데 왼쪽 그 미분값을 보니까 이게 미분값 그래프니까 미분값 양수야.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렇게 자세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음수로 딱 바뀌었어. 그러면 얘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저 점에서는 연결은 돼 있대. 참점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미분값이라고 하는 걸 뭘 볼 거냐면 미분값의 그래프를 보는 게 아니라 미분값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보겠다는 얘기지. 그럼 마이너스는 뭐 하는데 원래 그래프가? 감소. 그 다음 0 좀 됐다가 잠깐 섰다가 플러스니까 다시 올라간다. 그럼 여기서 뭐가 생긴다? 극. 소가 생긴다. 똑같은 말로 여기서 뭐가 생겨야 돼? 극대. 여기 뭐가 생겨? 여기 변곡이야. 마이너스였다가 다시 마이너스 바뀌어. 그냥 방향만 바뀌어 그래프 방향이. 살짝. 그러니까 이 점은 극대극소가 아니야. 그 다음에 이 점은 의미 없고 다시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극대가 또 나와야 되고 이 점은 아까처럼 얘기했지만 천점이야. 뾰족하게 튀어나가야 돼. 그 다음에 이 점에서 다시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극소가 생겨야 돼서 그래프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게 증가하고 이렇게 응? 이쪽이 증가야. 증가하면 쭉 올라갈 거니까 증가하다가 여기 생겼다가 얘가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서 그 다음에 얘가 증가했는데 감소니까 극소를 찍고 변곡하고 휘었다가 그
극대를 찍고 극소수를 골라야 자세히는 몰라. 그냥 예측해보면 대략 모양이. 그런데 이런 첨점도 분명히 극대야. 미분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극대 극소란 말 속에 미분이 없어. 찍고 내려가면 극대야 무조건. 미분이 대고한다고 떠났어. 단지 극대 극소를 미분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구하면 좀 쉽기 때문에 써먹는 것 뿐이라고. 그럼 미분하는 과정에 이런 점들을 못 찾아냅니다. 그럼 따로 계산해야 돼. 아무튼 극대는 여기가 극대고 얘 세 개가 극소인 거지. 그래서 극대값을 갖는 점의 수는 두 개인 거고 극소값은 세 개다. 아, 답이야 지금 16번 거니까 여기에 지수함수꼴이 있어요 지금 이런 꼴이. 근데 이 지수함수가 지금 없어졌죠? 없어졌어요. 숙제에 없어졌다고. 수투 배울 때 우리가 지수하고 로그만 배웠지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안 배웠다고. 이건 이과에서만 배우십니다. 미적체 첫 번째에서 배워 이거는. 아직 그래프를 그리지 않았지만 근데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았죠. 왜냐면 이대로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치환할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과생이라면 이 상태로 미분도 가능하십니다 나중에. 지금 당장 안 되는데 그냥 이 x 3t라 고치자. 조심할 건 t라고 하는 값은 x값 범위가 있다 보니까 0 집어넣으면 1되니까 얘가 1인 거고 2 집어넣으면 4까지만 가능한 거야. 이 정도는 이해되잖아. 그래놓고 고치면 ft라고 고쳐주는 게 맞는 것 같고 t로 싹 문자를 바꿨으니까 그 다음에 저 자리가 t의 3승 3t제곱에 플러스 3 이라는 느낌입니다. f라고 쓰면 안 되겠다. f가 달라서 따라오셔야 되겠다. f라고 쓸 거면 여기를 t 고치면 여기는 여기를 t로 고쳐야 되는 거야. 같은 f니까. 세 번 함수를 명칭을 좀 줘야 되겠지? 이렇게 돼서 얘를 그냥은 못 그리겠으니 이렇게 바꿔서 그려보자가 목적인 거야. 그러니까 치환의 목적은 우리가 잘 못하는 형태식을 할 수 있는 꼴로 바꿔서 하자가 목적이거든 치환은. 그래놓고 나면 이 그래프를 그리세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 범위 내에서. 가 된 거야 이 문제가. 그러면 지수꼴은 거의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최대순수가 문제니까 얘 그리세요거든. 몇 차 함수예요? 3차 함수예요. 그냥은 못 그리겠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 미분해. 이런 식. 근데 미분의 목적은 우리가 뭐라고요? 미분의 목적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증가하고 어디서 감소하는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얘가 2차 꼴이야. 그러니까 미분 그래프라고 하는 게 t축이 있고 이쪽에 y축이 있고 이게 뭐 y라고 얘기하면 지역 t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얘 0이 되고 이쪽에 4까지만 따졌을 때 요 그래프가 요런 식의 그래프가 이해가 돼. 그럼 나는 이쪽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더 연장선을 가면 플러스다 마이너스니까 극소야. 아 극대. 0을 집어넣어봐라. 그가 3이거든. 그냥 이렇게 찍고 내려간다. 하지만 왼쪽은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니까 얘가 극소 올려가자. 자, 2를 넣어봐. 높이 얼마인지 보고 싶어서. 그럼 2 넣으면 마이너스 1인가?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아, 그래프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그래프인가 보다. 근데 얘가 그래프 대충 그려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올라가는지는 몰라 정확히는. 그래서 4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 돼. 4 넣어봐. 64 마이너스 48 더하기 3. 되게 높네. 얼마야? 얘가 3밖에 안 됐거든.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위에 있는 거야. 얼마쯤 되는 거야? 64 마이너스 48이니까 19? 쭉 올라오는 하나를 끊어. 0과 4에서만 그래프를 자르면 여긴 지워지는 거고 이만큼만 남겠지. 가장 높은 값 최대값, 가장 낮은 거 최소값. 이게 답인 거야. 아 결국 약간의 치환을 이용해서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그냥은 못 그리겠으니까. 치환을 해서 형태를 바꾸면 그래프는 바뀌지만 최대 최소값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0 집어는 1인데. 1 집어넣어서 이만큼이 되네. 하지만 별로 의미 없겠다, 그지? 답은 맞았잖아. 대단해. 자, 봐요. 다음에 대해서 3참수, 2참수네. 그럼 2참수면 최고차가 마이너스고, 얘가 9 정도 지나가면 뭐 대충 그림이 뭐 이런 식의 그림이 있는데. 그런데 0부터 2면 3까지 t가 0부터면 얘가 2분의 3 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그거 실제 그래프가 이만큼인가 봐, 지금. 여기에서 한 점을 찍은 다음에, 그러니까 p라고 찍어서 t, f of t라고 하자. 그러더니 이 점에 x의 수정의 바를 q라고 하자, q, 여기를. opq, 이 넓이. 요 넓이의 최대값이 얼마냐, 이 문제는. 어제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어떤 삼각형의 넓이의 최댓값, 뭐 길이의 최댓값, 부피의 최댓값 이런 말 나오면 그냥 넓이 구하는 거예요. 넓이 함수를 마저 구해보고 나니까 아마 3차, 4차 형태가 등장할 것 같고, 그때 최댓값, 최소값 얘기는 그래프 그려봐라야 3, 4차를 결국에. 그 다야. 그럼 나머지 넓이 함수식을 끌어내는 데까지는 별 큰 어려움 없는 거야. 자, 이 넓이 어떻게 구할 거야?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야지. 자, 밑변 얼마인데? t겠지, t. 높이는? f of t겠지. 뭐, 이 f of t라고 하는 건 t에다 치고 너의 t거든. 그럼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9가 높이겠네. 자, 근데 조심할 건, t라고 하는 게 0과 1의 3 차이 있다고 그랬는데, 2분의 3을 집어 넣으면 내려가나요, 이렇게 얘가? 그래프는 대충 그렸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되게 틀려요, 느낌이. 만약에 내려가는 부분이 있다고 쳤는데 2분의 3까지 왔을 때 이게 내려가, 그럼 T를 이런 데 찍었어. 그럼 넓이가 이렇게 바뀌세요. 그럼 이게 높이가 아니에요. 만약에 높이가 되려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이건 좌표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곱한 일이 벌어져. 그럼 잘못되는 일이 벌어져. 확인을 해야 돼. 그럼 2분의 3 넣어봐야 돼. 그래서 f 오브 2분의 3을 집어넣어봐요.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9. 양수네. 뭔가 크네. 아, 이게 안 내려가, 그래프가. 그러니까 그래프라고 하는 게 아직은 내가 뭐 정확하게 그릴 건 아니지만 9를 지나가면 확실하거든. 그 다음에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3에 있어. 그지? 그래프가 이쪽에 있고 쭉 찍다가 내려가니까 아마 여기 있는 2분의 3이 요 정도까지 내려와서 요 정도 어딘가 있나 봐. 자세히 모르겠어. 뭐 실제 그래프 이만큼 있는 거야. 여기 어딘가에 t를 찍으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아, 이 점의 좌표가 t,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9라고 썼을 때 요 값이 절대 음수가 되지 않는다, 이거지. 무조건 위에 있더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넓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밑변을 t라고 잡고 요각을 높이랑 잡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넓이라고 하는 게 얘랑 얘랑 합해서 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럼 그 넓이를 2분의 1 t 곱하기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9라고 쓰자. 요게 바로 넓이 함수인데 t도 만들어진 함수니까 뭔가 내가 이런 걸 하나 만들자고. 뭐 f는 있으니까 뭐 g of t라고 하자. 그럼 이게 바로 넓이 함수인 거야. 아, 이거 그리세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1, 3까지. 그렸을 때 가장 높은 값이 최대값이고 가장 낮은 게 최소값이에요. 얘를 그리려다 보니까 미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전혀 미분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기본 치료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거고, 뭐 삼각형 넓이라든지 사각형 넓이라든지 원뿔이라든지 뭐 정육면체 다 구할 수 있거든, 우리 그런 거. 단지 그거 좀 문자화 시켜서 갈 뿐인 건데 그 과정은 아주 어려운 얘기도 아니라고, 사실은. 단! 문제 풀다 보면 진짜 사선 가나도 조심해야 돼. 아까 나처럼 얘가 만약에 내려,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 점을 찍어서 이 점의 좌표를 t, 이렇게 만약 썼다고 치자. 그럼 넓이를 잡을 때 이렇게 구할 텐데 넓이를 이거 곱하 이거니까 얘랑 얘랑 합해서 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얘가 없으니까.
그 넓이 구하는데 여기는 2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곱해서 다네요? 넓이 마이너스 3 나와?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 조심을 해야 돼. 그게 이제 그동안 어찌 보면 이놈의 그래프 그리고 넓이 구하고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과정이 집결체다 보니까 좀 복잡한 것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과정이 아주 복잡하거나 이상한 건 아니라 너무 대단하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얘를 그릴 건데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떨어진다. 그지? 아, 3차야. 못 그리겠다고. 3차 그리는 방법은 미분해서 간다. 그래서 미분을 하는 거야. F, 아, GT'을 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3의 T제곱, 마이너스 4분의 3T 플러스 2분의 9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이 미분은 그래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부터 증가하고 어디부터 감소하냐, 이걸 보는 게 목적이니까, 얘를 좀 정리 좀 하자.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묶어주면, T제곱, 플러스 4분의 3으로 묶자. 그러면 얘가 2t제곱에 플러스 t 마이너스 얼마 떨어지니? 4분의 3이면 예. 어떻게 얘기나요? 3t 아니에요. 어디 가요? 그 4분의 3t가 4분의 3t가 그러면 여기를 다시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묶어요, 이렇게. 그래서 t제곱에 플러스 2t. 그 다음에 플러스 주고서 얼마 주면 되니? 2니까 3 내고 3. 6. 마이너스 6. 그럼 되겠지? 뭐 이상한데? 두 개가 안 돼? 그냥 3이야? 산수가 진짜 어렵다 이거. 그래서 얘를 보자 이거지. 최고차가 마이너스니까 그래프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식의 그래프일 것 같다. 그럼 실제 이 미분 그래프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거든. 아 뭐가 생긴다 극소, 뭐가 나온다 극대. 어디냐 여기가. 그래 이거 보셨잖아. 그럼 얘를 마저 분해하면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3 얘가 1. 근데 우리는 범위를, 모든 값의 범위를 볼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자세한 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지금. 하지만 0의 왼쪽을 볼 필요 없다. 우리는 0부터 3, 2분의 3까지만 볼 수 있어. 그럼 분명히 자세히 모르지만 순간 쭉 내려간다. 얘가 최대값이잖아. 언제? 이럴 때, t가. 1 집어넣어라. 그거는 최대값이야. 여기다 알죠? 이런 과정일 뿐인 거야, 미분. 그러니까 미분은 결국엔 활용의 도구인 거지, 목적이 아니야. 그럼 미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목적은? 그래프 그리고잖아. 하다 보니 3차, 4차 그래프가 나오면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못 그리겠다. 그걸 활용한 게 미분이야. 더 이상 더 이상 없다고. 이해돼, 뭔 말인지? 19번. 자, 다음에 2차가 있는데 어딘가 A,B를 찍어서 삼각형의 접선을 그리겠다. 그럴 때 X축 마주 이루어진 이 부분에 대한 넓이가 최대가 되는 AB를 구해서 A 더하기 B는 얼마냐? 이게 문제. 단 A는 0과 3 사이에 있더라. 뭔 말이야? 0과 3인데 이게 정리하면 이게 꼭좀 상품 나용이야 이게. 아, 여기 어딘가 찍어놨지. 그러니까 접선이라고 하는 점을 찍을 때, 접점을 찍을 때 여기 어딘가 찍어서 그리면 이 부분 넓이를 구해봐라. 그럴 때 얘가 최대다? 이 넓이 함수 구해내라가 다 한 거야. 단 AB는 분명히 집어를 성립해야 돼. 그러니까 A제곱에 마이너스 6A 플러스 9는 분명히 B라고. 그럼 이미 관계 하나 나온 거야. 두 번째, 나 이 점에서 뭘 잡아야 돼? 줄기 구해야지. 그럼 뭐 해야 돼? 얘를 미분해야 돼. 접선에 줄기 구해요. 부처 X 마이너스 6 나온다. 근데 접점이 A야? 그럼 A를 집어넣으면 곧 기울기야. 자, 그래서 Y 마이너스 Y1 B 대신에 A 제곱에 마이너스 6A 플러스 9 equal to 2A 마이너스 6이 기울기 X 마이너스 A라고 쓰면 이게 바로 이 접선의 방위식.
근데 나는 어디 어디가 필요하냐. 저 여기 여기가 필요하거든. 얘를 Y절편, 얘를 X절편이라고 해, 우리가 흔히. 그치? 이 점과 하고 싶으면 분명히 Y에다 0 집어넣어. 그때 X값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Y에다 0을 집어넣어라 라고 해서 그때 X를 구해보면 요게 A-3, A-3제곱이 되고 약분이다 이렇게. 절대 A는 3이 아니거든. 얘랑 얘랑 지워지고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A 마이너스 3 하고서 요 A가 넘어가야 돼. 플러스 A. 그래서 2분의 3A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요 자리가 이제 요 값이 여기라고. 자 이번에 X에다 0 집어넣어라. 그때 Y값 얼마냐? 그게 바로 Y 이렇게 된 거지. 좀 0 넣어봐라. 0 넣어봐라. 얘랑 얘가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2A 곱하기 A 마이너스 3에다가 요게 반대편이 Y 되니까 플러스 A 마이너스 3에 제곱 넣어. 그리고 얘가 묶여. A 마이너스 3로 묶어줬더니 얘는 마이너스 2A가 남고 얘는 A 마이너스 3만 들어갈게. 그럼 A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얘가 바로 Y제곱 자리. 그럼 넓이 어떻게 구할 거냐? 얘랑 얘랑 곱해서 반해야지. 그럼 넓인 거지. 근데 이걸 전개를 보니까 3차 같아, 식이. 자, 얘랑 얘랑 곱셈하는 과정인데 2분의 3 묶어주면 얘가 2분의 3에다가 A-1. 요게 바로 X값 곱하기. 얘 좀 정리 좀 하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빼요. 그러면 앞으로 마이너스 빼면 여기가 A-3 곱하기 A 플러스 3 나와. 문제 없냐, 풍부? 저거. 뭐 이상한데? 저 노란색 첫 번째. 어디?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아니다, 여기다 0 집어넣은 거지? 그럼 이게 A-3, A-3제곱, A-3 지웠어. 그러면 지우고 나면, 요게 2 나와서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에 A-2 플러스 A. 아닌가? 저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요게 2분의 3A 더하기 마이너스 뭐 어디가 이상하지?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3이랑 곱했어.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3이랑 곱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플러스 2. 아이 진짜 이거 산소 진짜 내 인생이 맘에 안 들어. 이거 쓰러 이게 얘가 잘못하면 운수라고 이거. 2분의 3도 플러스. 어렵네. 그러면 2분의 1 튀어나가고 A 플러스 3 남아야 되는 거지. 그럼 다시 한번 반을 해줘야지, 이렇게. 그럼 이게 바로 넓이 함수야. 근데 몇 차야? 3차야. 얘를 그리고 싶어. 요 넓이 함수를 A로 된 식이니까 이렇게 쓰잖아. 그 정리 좀 했더니 4분의 1에다가 A-3에다가 A 플러스 3 제곱. 아, 얘 그려보면 대충 그릴 수 있어. 얘가 3하고 마이너스 3을 지나가는데 최고차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올라와. 근데 요 마이너스 3 중근이야. 그럼 접해야 돼. 3은 지나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돼. 대략. 근데 우리는 범위가 0과 3 사이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만큼만 필요한 거야. 맞나? 맞겠지? 내가 좀 잘 그려야 되겠네. 그래? 이랬다 이렇게 얘가 쭉 내려간다 이거. 그럼 이만큼만 필요한데 그 중에 여기가 최대값이다. 그럼 이게 언제냐지. 얼마냐. 이걸 알고 싶어서 미분하자. 그래서 얘를 미분을 주면 f의 프라임 그러면 4분의 1 놔두고 앞에 거 미분 1 뒤에 거 더하기 4분의 1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2배 튀어나오고 A 플러스 3 나온 다음에 합성이니까 다시 미분값 1이 또 곱하면 의미가 없어. 그리고 나서 앞에 거인 A 마이너스 3 그대로 곱해. 그런 다음에 4분의 1에 A 플러스 3을 묶어. 그럼 얘는 A 플러스 3이 하나 남을 거고 얘는 2A 마이너스 6 남겠네. 정렬 좀 마저 했더니 4분의 1에 A 플러스 3 그 다음에 얘가 3A 마이너스 3 그래서 얘가 연결된 데가 1이다. 아, 1 집어넣어라. 그럼 뭐 나온다? 최대값 나온다. 그럼 결국 아까 문제랑 똑같은 거야. 단지
이런 접선이 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다 비슷해. 내용 결국 그래프 얘기야. 한두 번만 연습하면 진짜 별거 아니란 말이야. 다 비슷한 얘기들. 그러니까 제발 이번 주에 정리 한번 쫙 해오세요. 알겠죠? 대답 해봅시다. 매차 방식이래요. 대답 좀 해요. 얘는요? 둘 다 문자가 A가 껴있네요. 그럼 A가 바뀌면 같이 변하겠네? 맞나? 근데 방정식 원래 뭐 하는 거지? 교점 구하는 거야. 수업은 한 명 듣는구나. 그치? 교점 구하는 거야. 얘는 2차함수랑 0이랑 0이 모두치라고 또? X축. 그러면 두 개 A가 바뀌면 얘도 바뀌고 같이 바뀌겠네. 이렇게 A가 변하면 뭐 A가 1이면 얘도 결정, 얘도 결정. A가 2가 되면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고 막 이렇게 변하겠네? 맞나? 그럴 때 다음에 하나의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고 하나는 허근을 갖는다. 그럼 만약에 얘가 두 실근이면 얘는 허근, 또는 얘가 두 실근 얘는 허근이 되는 A값 뭐뭐 있냐? 이게 문제 아니야? 이해했나요? 네. 우리가 X축하고 만난다 안 만난다를 확인하는 식이 있었어. 그게 뭐였지? 판별식. 판별식. 판별식 0보다 크면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 0이면 접하고. 그치? 그러면 얘를 갖다가 판별식 한번 써볼까? 4분의 T를 써서 1 플러스 A 제곱에 마이너스 3 플러스 A 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럼 얘가 0보다 큰 거니까 정리하니까 A 제곱에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가 떨어지나 봐. A 플러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큰가 봐. 그래서 A축 하나 그려놓고 다시 한번 2차 분식 나와. 그럼 얘 맞지?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1일 때 이런 식의 그래프야. 0보다 큰 거야. 위에 있대. 어디 가리켜? 여기. 다시 말하면 A값이 마이너스 2의 왼쪽 작다. 1의 오른쪽 크다이면 얘는 두 실근을 가자. 반대면 이 안쪽이면. 이 안쪽이면 A값 이런 데면 음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허근이겠지. 0이면 이런 데면 중근인 거고. 이해돼요? 오른쪽도 한번 더 해보자. x제곱에 ax 플러스 a가 equal 0이라는 방정식이 있어. 마찬가지 판별식 한번 조사해. a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한번 해보자. a 묶어. a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야. 자, 이게 무슨 축이야? a축. 0과 4를 지나가는 2차 함수식이 생겼어. 이렇게 크다니까 이쪽인가 봐. 그래서 a가 0보다 작거나 4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 맞나? 또는 반대로 이제 A가 이런 범위, 이 사이면 음수값 되니까 허근 나오겠지. 됐나요? 이해했나요? 또 울어? 네? 울어? 왜 눈가가 촉촉해? 감동받았어? 네. 이만하라. 자, 봐봐. 그러면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는 허근이 남아, 그지? 얘는 양수값 나오죠. 마이너스 여기 있으니까. 그럼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거. 그럼 내가 보면 답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근데 A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얘는 양수값에 해당되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얘는 마이너스 3이면 여기 있거든. 근데 양수값이야. 그러면 얘도 서로 다른 두 실근. 답 돼 안 돼? 안 돼. 이해했나? 뭔 말인지? 그러니까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는 A 값들 중에 정수값만 찾아봐라. 뭐뭐뭐 있어. 마이너스 1. 돼? 돼? 자, 마이너스 1. 그 다음 또 0 돼 안 돼? 안 돼. 얘는 중근돼서. 여기 보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그랬지? 서로 다른 머리 없으면 중근도 가능한 거야, 원래. 자, 0 안 돼. 1 집어넣으면. 얘 중근돼서 안 돼. 그치? 자, 2 집어넣으면. 얘는 양수, 얘 음수. 되네.
3집어넣으면 얘 양수, 얘 음수 되네. 4집어넣으면 중단 안 돼. 5집어넣으면 둘 다 플러스 안 돼. 답 3개입니다. 요 그래프를 혹시 그릴 수 있나요, 상욱 씨? 뭐 그래요? 뭐 그래요. 아, 그릴 수 있어요. 어제 했는데. 그죠? 얘들아, 나 어제 했어. 이런 논리를 그래프 그리는 방법 어제 알려드렸다고. 찾아봐. 상은, 네? 찾아봐, 빨리. 절대값 하나 깨는 거 했어, 내가. 한쪽에만 있고, 한쪽에 없고. 얘들아, 얘들아, 선생님이 뭔가 말을 하지 않니? 야, 이게 아무리 몇 명 안 됐지만 진짜 애들 한 명 있는 줄 알아. 어제 그렸다니까? 내 기억에 서구가 물어봐서 그렸어. 서구야, 찾았어? 어제 스텝 1인가 2인가 풀 때 한쪽에 절대값이 있는 거 그렸다고, 한쪽에 있는 거. 얘는 없잖아, 절대값이. 그지? 했지, 어제? 네. 몇 번 있었어? 29번. 29번. 펴봐. 아, 아, 이제. 네가 물어봤잖아. 그거 너는 기억이 안 나? 나쁜 놈. 아니, 선생님이 그러면서 절대값이 하차했는데, 그, 보세요. 절대값이라는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뭐 절대값이 뭐가 있든 또는 절대값에 x만 3이 있든 또 뭐 이런 게 좀 어려우면 좀 이런 게 있겠지. 응? 뭐 이런 게 있든 절대값이란 거 나올 때 가장 기본적인 풀이는 이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쪼개는 거야. 이 말은 맞지? 또 뭐 얘 같은 경우는 x가 3보다 클 때 작을 때 쪼개야 되는 거야. 왜? 이식이 달라지니까. 맞나요? 이런 풀이법으로 그리면 모든 문제는 풀리십니다. 근데 이 풀이법을 쓰시면 길어져요, 풀이가 아무래도. 그래서 약간 변형돼서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게 있어. 내가 두 가지를. 아직 내가 두 가지밖에 안 해줬거든. 좀 더 나와야 좀 있으면 원래는 11가지 있어. 근데 요즘에 내가 많이 안 해주고 안 나와서 한 4가지쯤 해놓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절대값 그래프라고 해서 근데 이 방법은 약간 특수한 방법이야. 항상 성립되는 건 아니고 특수한 형태로 되어 있어야 가능한 식이라고 이거는. 그래서 얘가 해당이 안 되면 그냥 해야 돼, 아까처럼. 양수일 때 음수일 쪼가지. 딴 방법이 없어. 근데 다시 말하자. 이런 그래프를 풀 때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 안에가 양수값일 때 음수값일 때 요식이 달라진단 말이야. 실제 얘 같은 경우는 자, 절대값에 x가 있어요. 아, x가 0보다 크면 요 값은 x가 되고요. 0보다 작으면 이 값은 마이너스 x가 됩니다. 라고 뒤지게 외웠지. 했어, 안 했어, 이거? 처음 봐? 언제 했어? 하긴 어제도 기억 안 나는데 굳이 내가 1년 전 중3 맨 처음 배울 때 했어. 아, 처음 듣는 얘기야? 니네 중3 책의 맨 첫 파트가 뭐였니? 얘들아? 다 검정고시야? 중3 맨 처음에 뭐 배웠어? 깜깜해 누트 배웠지? 그치? 무리수. 그리고 뭐 배웠어, 그 다음에? 미쳐버리겠구나. 인수분해 배웠어. 그 다음 뭐 배웠어? 2차 방식 배웠어. 그 다음 뭐 했는데? 2차 함수 배워. 그 다음 뭐 했어? 그 다음에 넘어가서 피타고라스 배웠겠지. 그 다음에 원의 성질 배우지 않았어? 삼각비랑? 그게 내 중3 과정이야. 중3 맨 첫 책에 보면 이런 걸 나와. 처음 봐?
처음 봐. 그럼 내가 또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절대값이란 게 나오면 이게 양수일 때 달라지니까 원래 이게 가장 기본 풀이야. 근데 이렇게 풀면 길어진다. 그래서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하다가 만들어낸 논리들 중에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두 가지를 해줬거든요. 첫 번째는 X축이 있고 Y축이 있다. 내가 벌써 이거 얘기를 하면 적어도 서구가 다섯 번째는 들어. 지금 아, 또 처음 듣는 얘기야. 또 요게 Y=FX라고 합시다. 여기에 전체 절대값 붙이기래. 그러면 어떻게 그릴 거냐? 해본 적 있어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래 있는 위에 있는 그래프 놔두고 밑에 있는 걸 찍어서 올려라. 요게 전체 절대값 붙이는 그래프 방법이. 여긴 지워져. 기억나? 단지 이 방법을 쓰려면 전체 절대값 밑에 써야 돼. 예를 들면 이 그래프 예를 들면 선생님이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데 이런 걸 혹시 그리세요라고 나왔다면 전체 절대값 붙은 거니까 요 안에 것만 그린다. 자, 안에 거 뭔데? 이 참수야.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어. 얘를 갖다 정의를 해서 좀 그리다 보니까 x-2, x+1으로 분리가 돼. 이렇게 x축이 있어.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0, 3일 때 0을 응지나가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 아니냐 라고 그려놓고 전체 절대값이니까 아 x축 위에는 놔두고 접어서 찍자 이렇게 된다 라고 그리면 된다. 이렇게 나왔다. 내 말 이해돼요? 두 번째, 두 번째 알려준 게 뭐였냐면 이런 식의 그래프 현상이 있어요. 뭐 y는 equal to f of x가 있다. 뭔지 몰라요. 어떤 게 나와도 가능합니다. 얘가 이렇다고 합시다. 요게 fx라고 합시다. 그러더니 여기다가 x에다가만 절대값 붙이면 x에만 절대값 붙이면 절대값 붙어있는 데만 보는 거야. x가 양수면 의미가 없어요. 왜? 절대값 x가 그냥 x가 되니까요. x가 양수라는 건 어디 가리켜요? 에이 지민서 네. 아, 대답 좀 해줘. x가 양수입니다를 어디 가리켜요? y축의 오른쪽.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데가 x의 양수거든. 다시 말하면 얘는 건들지 않습니다. 대신에 x의 절대값 붙으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도 똑같아요. 뭔 말이냐? 3을 집어넣나 마이너스 3을 집어넣나 결국 똑같아 그 값이. 왜? 아니 f3값의 절대값이나 f-3의 절대값이나 결국 이거 f3 아니에요? 둘 같은 값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일 때 높이랑 마이너스 3 높이가 같아야 돼요. 똑같이 5일 때 높이값이랑 마이너스 5일 때 높이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그래프가 좌우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접어서 찍어요. y축에. 그럼 얘는 지워지고 접어서 찍으면 그래프가 요렇게 되지. 요게 X에만 절대값 붙은 그래프예요. 많이 그렸어 내가. 이미 몇 번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지 하지마. 주영이 처음 보니?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 내 두 가지를 몇 번 그려봤다고 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그래프들은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야. Y는 절대값 X 뭐 제곱에 마이너스 2 절대값 x 이거 그려보세요 할 때 그리는 방법이야. 이 속에 있는 모든 x의 절대값이 있어야 됩니다. 요 논리를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얘를 그릴 때 그럼 절대값 없는 걸 그려보자가 된 거예요. 먼저 요 논리가 그러면 절대값 없는 거 이렇게 생기지 않았니? 그럼 아까처럼 x-3에다가 x+1으로 분리가 되니까 요 그래프가 3과 마이너스를 지나가는 이런 식의 2차 그래프. 그런데 X에다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이 논리를 써먹을 수 있다. Y축에 오른쪽만 그려라.
얜 지우고 접어서 찍어라. 이게 이렇게 나와. 이런 두 가지 방법 알려드렸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특수한 케이스야. 항상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럼 내가 알려준 두 가지는 전체 절대값 붙은 그래프 또는 X에만 붙어있는 그래프야. 맞아? 그럴 때 이 두 가지 방법을 쓰면 좀 빨리 그릴 수 있다야. 내가 이해했니? 유튜브에 가서 선생님 이름 치고 내 이름 알지? 타조 응? 라고 치고 절대값 그래프라고 쳐봐. 조회수가 이미 천이 넘어갔어. 내가 싹 정리해놓은 게 있어. 한 30분짜리가 좀 보라고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다. 맞니? 봤니? 그런데 봐봐, 이게 그래프가 다야. 근데 얘를 그릴 때 보니까 얘는 있는데 얘가 없어. 절대값이. 그래서 이런 논리를 못 쓴다. 만약에 얘도 여기에 절대값 붙었다면 이건 가능해. 이 논리. 근데 얘는 붙어있는데 얘는 안 붙었단 말이야. 그렇다면 요 논법을 못 써먹을 수 있다. 그러면 방법은 온이 한 가지야. 예측은. 가장 멍청한 방법으로 가야 된다. 근데 가장 멍청하지만 가장 기본적이면서 다 되는 논리야, 이거는. 인프리법.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요 논리를 못 써먹으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첫 번째. 아니, 이 값이라고 하는 게 X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식이 다른 거 아니야. X가 양수면 그냥 X가 되는 거지만 X가 음수면 마이너스 X로 바뀌니까 얘가 마이너스 X일 때랑 X일 때랑 식이 다르다. 그럼 그래프 달라지겠지? 그래서 따로 그려. 그림이라 X축 Y축 0 0의 오른쪽 Y축의 오른쪽은 X가 언제일 때예요? 양수일 때. X가 양수가 되면 요 값은 얼마가 되십니까? X. 그럼 실제 이 Y축의 오른쪽 그래프는 Y는 X-1 곱하기 이거 그리면 되는 거 아닌가? 문제 있나? 어려운 그래프야? 몇 차야? 얼마 집어넣으면 0대? 1과 3. 이런 식의 그래프인데 우리 어디만 그릴 거야? Y축의 오른쪽만.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여기 얼마야? 3. 다시 왼쪽 구 그릴 거야. Y축의 왼쪽. Y축의 X가 언젠데? 마이너스일 때. 그럼 여기가 얼마로 바뀌어? 마이너스 X 이렇게 바뀌어. 얘 돼? 몇 차야? 2차야. 얼마는 0대? 3하고 마이너스 1. 3하고 마이너스 1 최고차가 어떻게 되지? 최고차 개수가 마이너스야. 그럼 위로 블록이야, 그래프가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가지만, 그지? Y축의 왼쪽만 그릴 거야. 0 집어넣으면 얼마야? 그래서 만나네? 만나서 얘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그럼 꼭지점은 어디 있어? 이렇게 그린다고, 이렇게. 꼭지점은 X가 얼마일 때 있어? 죽여버린다. 야,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얘랑이랑 가운데 꼭지점 있겠지. 무조건 2차 함수에서 딱 그리면 딱 가운데 포기지 이렇게. 자, 그렇지. 그럼 3이고 마이너스는 이렇게 그릴 건데 꼭지점 어딨냐고. 그럼 1이 더 높아. 내려간다고 이렇게. 얘가 원래는 이렇게 그릴 건데 얘가 다 지우고 여기만 그리겠다. 이게 가장 멍청한 방법인데 항상 되는 방법. 그러니까 아까처럼 특수하게 좀 케이스가 돼서 좀 빨리빨리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건 안 될 것 같아. 아까 1번 경우나 2번 선생님 안 한다고. 그럼 그냥 해야 돼. 어려운 얘기인가? 할 만한가? 생긴 건 이상하지만 해보면 막상 이상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너무 답안지를 보면 안 돼. 답안지 보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X가 X가 됨으로 집어넣어서 Y를 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푼다고 그래. 답지 보면 절대 다 안 풀었어. 답지랑 우리가 푸는 게 달라. 자, 난 뭐 한 거야? 이거 그린 거야. 그치? 이거 그린 거야. 이 그래프가 2보다 크다. 뭔 말이야? 2라는 그래프보다 위에 있다. 이해했어? 2 어디 있는데?
이만큼이겠지. 잘라. 요게 y는 equal to 2라는 직선이야. 그거 위 어디 있는데?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그잖아. 그럼 답은 어떻게 써야 돼? 얘 잘라내고 잘라내리고 능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구멍 뚫어. 이만큼이 답이고 또는 여기에 오른쪽이 답인 거야. 이 말 이해하시나요? 괜찮나요? 물린 잡았나요? 그럴 때 여기가 알파라고 답을 준 거 아니야? 답에 여기 알파고 여기 베타고 여기 알파고 베타고 이게 감만 거야. 그럼 알파를 딱 감만 구해라. 이게 답이네 이제. 그래 안 그래? 자 얘는 2야. 얘랑 만나는 거 구하고 싶어. 그럼 여기 알파 나와. 얘가 뭔데? 이거지. 이거랑 2랑 만난다를 풀자. 그래서 얘랑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곱하기 x만 3이라는 이차함수 이거랑 는 어디? 이랑 만나는 거 풀자 라고 하면 답이 두 개 나와. 분명히. 왜 두 개 나오냐면 원래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여기도 답이 나온다. 여기 답 하나 여기 답 하나 나올 텐데 우리는 왼쪽 게 필요해? 오른쪽 게 필요해? 왼쪽 게. 왼쪽 거라는 얘기는 크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야? 그래 풀자. 정해봐.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걸려. 이렇게 나오니? 오 마이 갓. 근형 써야 되겠네. 그치? 써, 근형식. x는 설마 까먹거나. 작은 거 답이래? 큰 게 답이래? 작은 거. 요게 알파 답. 자, 이번엔 여기 여기를 구하고 싶어. 그럼 여기 여기는 이 그래프. 이 그래프랑 얘랑 만난 거거든. 이 그래프는 이거잖아. 얘는 이거인 거고. 그럼 얘랑 얘랑 만났다지. 그럼 x-1, x-3랑 2랑 만났다를 풀면 답이 여기 여기 두 개 나온다. 전개. 얘도 그냥 써야 되겠네.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맞아? 얘가 작은 거 2 마이너스 루트 4 얘가 큰 거 2 플러스 루트 4 이게 답이야. 이거 누구 답이야? 잘 봐. f라는 그래프가 있어. 그래프가 있고 g라는 그래프가 있고 h라는 그래프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야? h가 G보다 위에 있고 G는 F보다 위에 있는 범위 어디냐. 그러니까 만약에 X가 만약에 이런 데 있다고 쳐보자. 응? 내가 원하는 답이 답이야? 아니요. 이 점에 올라가는 여기 만나는 점 그게 뭐야? H야 H. 이게 X가 되는 이게 X면 이게 HX다. 높이가 H랑 그래서 만난 점의 높이가 H of X라고. 얘가 올라가서 여기 만났어. 여기 뭐야 그러면? 이게 G니까 G of X. 여기 만났어. 이게 f of x인 거야. 어때? 얘가 제일 크지? 그 다음 이거지? 그 다음 이거지? 말 맞아? 아니. 안 맞아. 답이 아니에요. 이게 논리야. 그러니까 말로 해석을 하면 이런 거라. h가 제일 위에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 g. 그 다음에 f. 근데 이 답을 구하면 우리는 x라는 답을 갖고 구하는 거야. X란 답은 뭘 가리키느냐? 좌우를 가리켜. 그지? 도대체 내가 X축에 서 있는데, 어? 딱 쳐다봤을 때, 맨 위가 H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게 G가 있고, 그 다음 게, 뭐야, F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럼 내가 X축에 어디 있어야 저런 일이 벌어지냐가 문제라고 하실 거야. 이 말 이해 돼? 그럼 내가 X축에서 항상 수직으로만 쳐다보는 거야, 위로만. 느낌이. 어디야? H 제일 커야 되니까 우선 얘가 이거 H란 말이야? 그치? 제일 위에 있으면 여기래 여기 딱 봐도. 그 다음에 여기가 G지. 그 다음에 이쪽이 이거잖아.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이게 F고 이게 G라서 이게 바뀐 거야. 그치? 그래 답이 어디 어디까지야? A에서 C 사이. 아 B 사이. 눈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왜? 만나도 돼. 눈이 있으니까. 눈의 의미는 만난다야. 만나면 괜찮다.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돼서 답을 쓸 때는 A는 Q가 나갔다 C까지 이게 답입니다. 아 B. 아 노스체. 그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김인석군 이 말의 의미 파악을 좀 우리말로 해봐요. F가 G보다 항상 뒤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어 맞아요. 이 말의 의미는 F가 G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 왜냐? 얘네 둘이 달랐습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임의의 두식수란 말은 아무데나 찍었을 때야. 그치? 그쵸? 임의의 두식수니까 X1과 X2 아무나 가능하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아무런 점을 찍었을 때 얘도 얼마인지 모르고 얘도 얼마인지 몰라요. 니들 마음대로 찍어요. 그때 이 점의 F값, 높이값, F의 높이값, B, G의 높이값보다 항상 위에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려면 아마 F가 이렇게 있고 G는 이렇게 있어야 돼요. 뭐지? 어, 잘 그렸네. 그 얘 최소값이 얘 최대보다 위로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F인데 이게 치면 안 돼요. 이거는. 이거 왜 안 되느냐. 아니 어딘가 X축이 있다 쳤을 때 여기가 X1을 찍은 거야. 그럼 이 점의 높이값이 F of X1인 거야. 이 말 이해돼? 이해했어? 근데 X2를 여기다 찍은 거야 내가. 그럼 여기다 집어넣은 이 값의 높이가 G of X2가 돼. 얘가 얘보다 더 커질 수도 있잖아. 여기에 보면 아무데나 찍어도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 그래서 이게 F가 되고 이게 G가 되면 저 논리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얘가 얘보다 항상 위에 있지만 말이 안 맞는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그래프의 최소값이 이거의 최대값보다 더 위에 있어요. 물론 는이 있으니까 만 얘네 둘이 같은 것까지는 괜찮아. 그래야 이런 일이 생긴대. 얘가 되게끔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이렇게 고쳐주시면 얘는 돼요. 멍때지 말고 막 굴려야 돼 머리를. 응? 막 굴려야 돼. 저 타도시께 뭔 얘기하는지 눈에 힘 꽉 주고 싶어. 얘네들이 같으면 이건 됩니다. 아까 얘는 얘네들 다르니까 이건 안 돼요. 왜냐 이 말의 의미는 어딘가 한 점을 동시에 찍는 거야. 동시에 내가 X1을 여기다 찍었어요. 그럼 여기가 F of X1 되는 거고 여기가 F 이게 G of X1 되는 거야. 이건 같은 점을 찍는 거라고. X값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썼을 때 얘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근데 얘는 다르면 아니 이런 거야. 야 민성아 너 아무 데나 가봐. 아무도 갔어 이제. 내가 쫓아가. 또 민성이 서 있는 게 X1이 얘가 X2야. 다르단 말이야. 그럼 아무 데나 갈 수 있다. 하지만 얘는 같으니까 한 점만 봐야 돼. 그러면 이 말이 성립해요. 이거 쓰시면. 근데 아마 민석이가 지금 이렇게 풀었기 때문에 틀린 거야. 그럼 민석이는 이렇게 풀었을 거야. 아마 F가 항상 G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풀었으니까 답이 틀린 거야. 분명히 이건 안 된다. 서구 머리 아파요. 서구야 머리 아파? 이해했어? 이해돼? 약간 여기서 약간이 야 이게 수학이 이해하는데 약간이야 약간이. 아니 뭔 차이가 있는지 정확한 비교를 해버려야 돼. 어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법이야 이거. 내가 오죽한 민세 질문만 듣고 딱 요건지 알겠어 나 지금. 애들이 워낙 그동안에 많이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안 되고요. 아마 민석이는 이렇게 풀어서 다 넘겨서 한 배씩 한번 작으러 갔다 와라 풀었을 거야. 그때 루트가 안 나온 거야. 믿지 않지? 맞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애들이 하도 많이 그랬으니까.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게 안 돼서. 그럼 어떻게 푸느냐? 얘를 풉니다. F라는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을 때 이런 식의 그래프인데 우리 꼭 좀 구할 수 있죠? 네. x-2분의 m제곱 더하기 4m-4분의 m제곱 맞나요? 그럼 얘가 꼭지점의 y좌표니까 여기가 최소값이야. 그러니까 이 점의 최소값이 4m-4분의 m제곱이세요. f값의 최소값, 꼭지점, y좌표. 최소값, 최대값, 높이를 가리키는 거야. 자, 이번엔 g. 이런 그래프예요. g of x를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3x 플러스 3m-b. 정리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3m 전체 제곱에다가 3m 마이너스 3 4분의 9 더하기 4분의 9 맞죠? 요 값이 여기에 최대값입니다. 꼭지점 3m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냐? 마이너스 3분의 3 이 값이 이 값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풀었어야 돼. 어, 되게 조심해야 돼. 내가 조심하라고 얘기하면 집에 가서 내지는 지금 아 이게 뭔 말이다. 저 새끼 얘기하는 게 뭔지 알겠다. 아, 내가 뭐 실수했다. 이걸 빡 잡아야 돼 빨리. 좀 가물가물하고 애매해. 그럼 가서 다시 해 빨리. 가서 다시 정리도 하고 생각도 하고 머리를 굴려서 이해부터 해. 그게 중요한 거야. 첫 번째는. 그래서 풀이법은 얘가 만약 4m제곱 더하기 4m이라고 하는 이 그래프의 최소값이 내가 문제 풀 때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원래 이 말로 하면서 늘 힘을 쓰는 거야 속으로 원래가 수학은 그래 본 적이 없겠지만 이 값보다 저 그래프의 최대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커야 된다를 만족하는 m과 합시다 를 풀면 얘가 나와 근데 아마 그 과정에서 근해공식 나왔나봐. 근해가 안됐어. 봐요. 75번. 이걸 풀라고 했잖아요. 그럼 원래는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걸 찾아내랍니다. 맞나요? 근데 이게 F라고 했는데 그럼 이 F가 몇 차예요? 2차. 물어보시면 잘못 써있어요. 몇 차예요? 2차. 그럼 제곱한 몇 차가 나와요? 4차. 그려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나는 그릴 수 있어요. 나는 그릴 수 있어요. 왜? 나니까요. 혹시 그래프 그릴 때 있잖아요. 요 정도만, 응? 요 정도만 좀 알고 계세요. 몇 차 그래프예요? 몇 차예요? 10차예요. X축이 있습니다. 얼마 집어넣으면 0돼요? 0은 안 세요? 됐어요? 자, 최고차가 플러스면 무조건 위에서 내려줍니다. 최고차가 마이너스면 몇 차가 됐든 간에 이렇게 갔어요. 이해했나요? 그럴 때 얘는 사중근이라고 해요. 중근은 중근인데 네 번이 겹쳐서 이해됐나요? 그럼 얘는 삼중근이라고 할까? 3이 얘는 중근이야 그냥 이름 얘는 그냥 근이고 0 이럴 때 얘처럼 짝수의 중근이 되시면 그래프가 접하십니다. 홀수의 중근은 그냥 지나갑니다. 뭔 말이냐? 최고차가 플러스니까 위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다가 얘는 4중근이면 접하시고 지나가고 접하고 지나가고 아 접하고 되면 그렇다. 뭐 이거 없네? 뭐 굳이 여기가 없네. 얘가 내려와서 접하고 지나가고 접하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 정도는 알아도 괜찮아요. 내가 뭐 깊이 자세한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게 짝수차에 중근이 걸리면 요게 접해요. 근데 쭉 하다 보면 접하는 방향이 보여요. 이렇게 접해야 되거든요.
네, 지나가요. 3중근. 홀수차의 중근은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고, 이른 중근 또 접하고, 지나가고. 이렇게 생겨요, 대충. 어떤 그래프라도. 대략 요 정도만 알아줘요. 요 정도만. 아직도 해요. 자, 근데, 당장은 이걸 못 그리겠다고요. 그 다음, 얘도 못 그리겠어요. 아니 뭐 얘가 F고 얘가 G인데 4 곱하면 몇차 나와요? 4차 나와요. 그러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냥은 못 풀겠고 그래프를 그릴 수도 없겠어요. 그럼 방법을 바꿔보자가 됩니다. 어떻게? 그냥은 못 풀겠으니까 Fx의 제곱에서 F of X 곱하기 G of X를 옆으로 옮겨서 요거를 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얘를 갖다가 F로 묶어요. 그러면 f of x 마이너스 g of x가 0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가 나오는데 어디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인데 어디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해석을 하면 f가 플러스일 때 f와 g 사이에 f가 더 크다지. 이게 플러스랍니다. 어디야? 봐봐. F가 플러스란 얘기는 F값 중에 그래프가 F수축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중에 이거지 이거. 이 말이 플러스면. 이거 중에 F가 G보다 플러스면 커야 돼. 이 노란색 중에 F가 G보다 위에 있는데 어디냐? 어디야? 이런데? 이런데? 합계 안 돼. 되지. 위에 안 돼. 얘가 G가 더 커. 얘는 지워야 돼. 이건 아니야. 다시 F가 마이너스일 때 F가 아니었어. 여기 있어. 이 중에서 얘가 마이너스면 G가 더 위에 있다는 얘기거든. 이 중에서 G가 위에 있는 거지. 얘가 G인데 얘가 여기네. 여기 이거지 이거. 여기까지. 답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얼마, 여기 뭐야? 이 교점이 어디야? 몰라? 교점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얘가 얼마일까? 계산을 해야 되나 본데, 그럼 이거? 여기 얼마인지 모르겠어, 지금. 여기서부터 이만큼 답이긴 한데, 얘는 모르겠어. 계산해야 되겠네, 그럼. F 뭐예요? 최고차 계수가 절대값이 같은 두 이차 함수. 얘 개수가 A면 얘는 마이너스 A라는 얘기다, 지는. 그지? F를 갖다가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A는 뭔지 몰라요. G는 마이너스 A에다가 근이 1과 3이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을 이렇게 써야 되겠네. 여기다 넣어요. A 곱하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아, 그럼 이렇게 풀면 4차 돼버리잖아. 그냥 해. 얘 넣어요. 제곱되고 x-1, x-3 이렇게 돼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4차 부등식을 풀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원래 안 되는데 해봅시다 한번. 얘는 음수값이에요 지금. 그죠? 최고차가 마이너스인 거야. 그 다음에 x축이 이렇게 있는데 금이 마이너스 1, 1, 2, 3 이렇게 있는 거야. 4차야. 전부 다 그냥 근이야. 중근 없어 지금. 그 다음에 최고차 마이너스면 밑에도 올라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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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큰데 어디냐? 여기다. 그럼 답은 여기와 여기서 잡으시면 실제 답. 이렇게 푸는 건데 이렇게 풀면 여러분 고등학교 범위 좀 넘어가. 고등학교 1학년 좀 범위 넘어가요 원래 이건. 4차 풀 거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아까처럼 얘를 푸는 게 맞을 텐데 여기 확인이 안 된다 이거지. 잠깐만 내가 뭐 잘못했니? 얘가 플러스일 때 F가 제가 푼 거 이거 다 됐지? 잠깐만. F가 플러스일 때 F가 플러스일 때 F가 플러스일 때 F가 G보다 큰 거 내가 이거 잘못 그렸니? 요거 움츠는 게 내가 뭔가 잘못했나요?
뭔가가 틀렸니? 답이 이상한데? 이쪽 안 맞는데 이게?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1이 있는데 F가 플러스일 때 여기 중에서 이거 중에서 F가 G보다 위에 있는 거 F가 G보다 위에 있는 거 여기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 안 닿는 거. 그럼 이 단어가 반대인데 지금? F에서 G를 빼면 플러스 그 F, G를 빼면 F가 더 위에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플러스니까 F가 더 G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지. 아니, 마이너스 A제곱이 아니 그냥 A제곱 아니에요. 아 나 이거 안 뺐니? 잠깐만 내가 뭐 한 거지? 그냥 저 두 개를 이거 그냥 곱했는데? 오 헐 헐 계산 틀렸네 얘가 이상하더라 나 얘네 두 개 곱했느냐? 네. 미쳐버리겠네 이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이게 계산식을 회수하면 여러분 못 푸는 그래프야 원래 지금 3차, 4차는 니들 못 풀어 원래 하지 말고 아까처럼 다시 하자 자 F가 플러스 중에서 여기 중에서 F가 G보다 위에 있는데 그러면 여기 답 여기 답 됐지? 그러면 답이 여기 중간에 끊어서 이만큼 오른쪽이 답인 거고 이쪽도 답인 거야 그 다음 얘가 마이너스인데서 이 중에서 얘가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니까 지가 더 위에 있는데 지가 더 위에 있는 부분은 여기죠 이만큼 여기 빼서 여기는 구멍이 뚫리고 여기까지 해서 이게 답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또 답인 거야 근데 문제를 읽어보면 자연수의 개수거든 그러니까 이런 답들은 안 들어가 읽은 다음에 들어가 2 안 들어가 3 들어가 4, 5, 6, 7, 8 들어가겠네 그럼 답은 9개 12하지? 9개 이렇게 쓰면 되니까 그냥 그래프 보고 해야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나이도 최상이야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상당한 나이도인데 조금 이해 정도 해줬으면 좋겠어 써먹을 만하거든 오케이?